하수들이 12명이 왔어, 우리 강의. 아, 한꺼번에 아니면. 그럴 리가 없죠. 성재 예체? 12명. 아, 진짜요? 12명이라고 한 거래요? 하수들이 12명이 왔어, 우리 강의. 아, 한꺼번에 아니면. 한꺼번에. 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쵸, 한 명 파수와 파수 친구들, 아, 친구 있을 리가 없는데, 11명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파수 일단, 12명이 뭉치지 않지. 그러니까 올드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방할 때 이게. 기만이지. 단체 행동을 그렇게 하면. 근데 난 사진 막 찍고 이래갖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릴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건 아예 없더라고. 창피했나 봐. 창피한 걸 수도 있지. 일단 사람 자체가 창피하니 그럴 수 있는데. 곱창집은 어떻게? 저희 곱창집에 네네. 정말 특이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인데 수요일쯤에 어떤 분이 익명으로, 보통 익명 안 하잖아요, 12명 자리를 예약을 한 거예요. 익명으로요? 네. 전화번호만 남겨주시고. 네네. 그래서 이따가 12분이 예약을 하셨구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금요일이 됐는데 한두 분씩 오시는데 12분 예약한 사람인데요, 12분 예약한 사람인데요, 봤더니 서로를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리가 어딘가요? 저쪽 저쪽 쪽 봤더니 두 분 정도가 별로 싹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냐고 최후의 만찬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이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딱 오더니 저희 모르시죠? 이러는 거예요. 네. 느낌이 살짝 뱉은 느낌이 좀 났었어요. 뱉은 느낌은 뭐죠? 봤더니 네. 본인들이 팟수라고. 뱉은 완전 애청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처음 보는데 예. 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네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들은 나오면 안 된다고 사람들 많은데 창피한데 나머지 그 열 분이 예. 다 이거를 쓰고 어? 아, 그게 뭐예요? 이거를 얼굴에 네. 다 쓰고 예. 사진을 찍으셨어요. 아니, 제 얼굴 가면을 그분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진짜 정성이죠, 이걸 갖다가. 아, 내 눈알 파낸 거 봐. 네. 와, 근데 왜 이렇게 눈알을 조그맣게 팠죠? 눈이 작아서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서로 다 모르더라고요. 아니, 누구십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계실 것 같은데. 야 아, 12파수의 성재순례라고 신문이 감동이었습니다. 와, 저도 감동이네요, 진데. 제가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드렸어요. 성비가 어땠어요? 여자분 한 30%? 30%요? 네. 12명에 30%면. 다 예쁘게 생기셨고. 배텐이 그 정도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배디가 무슨 아이돌인가? 이런 느낌처럼, 진짜. 가기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예. 잠깐만. 아니, 제 얼굴 사진, 제 얼굴 가면은 저도 처음 봐서. 봐봐요. 저 오늘 이걸 쓰고 진행할까요? 그게 더 잘생겼는데? 배성자 매치님이 누구냐 자수해라라고.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색출 중이에요. 이거 반란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진 찍은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디다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고. 그랬다가,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저희도 처음 하는 모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네네. 서로 잘 모르시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배알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배튼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사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미래에는 후회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미리미리 줄 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가져가세요. 선물입니다. 네네. 생일 선물. 감사드리고. 네.